클럽하우스에서 촬영하고 클럽하우스에서 편집하면서 실시간으로 올리는 영상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줄스예요. 요즘 택배가 엄청 오고 있는데 클럽하우스에 반가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거의 세 달 만에 모습을 보는 녀석. 이 녀석은 조금 특별합니다. 석 달 전에 무인도 편을 촬영하면서 무인도에서 사용하다가 완전히 고장나버려서 안에 있던 데이터까지 살리지 못했는데요. 그러던 녀석이 수리를 맡긴 지 석 달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근데 충전기가 안 왔어요. 배터리가 없긴 하지만 바로 연못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. 150만원짜리 드론을 사놓고도 쓸 수 없었던 눈물의 두 달. 설레는 마음으로 작동을 시켜볼게요. 짜자잔. 자, 드론의 시점이에요. 과연 가물치 연못의 아래쪽은 어떤 느낌일지. 드론을 띄워봅니다. 연못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드론. 아직은 모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, 앞쪽에 무슨 시체같이 둥둥 떠 있는 건 불의 옥잠 흔적입니다. 자, 모터가 가동되고, 지금 우측으로 보이는 저 하얀 둥둥 떠 있는 건 얼음입니다. 본격적으로 모터가 가동되고 잠수를 시작하는데, 고프로로는 찍지 못했던 연못의 안쪽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. 이끼가 잔디처럼 무성하게 피어 있고, 다행히도 수질은 좋아서 건너편에 돌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죠. 이 영상을 찍었을 때가 엄청 추운 날이라서 지금 비단잉어랑 물고기들은 모두 다 아래쪽으로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얼음이 얼지 않게 설치해 놓은 출수구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.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 보면 바닥에는 이끼가 이렇게 잔뜩 끼어 있습니다. 앞쪽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보면 저기 아래쪽에 무언가 물체 같은 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? 검정색 점들이 잔뜩 모여서 움직이고 있죠. 오.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끼를 뚫고 저 물체를 향해 달려가 봅니다. 비단잉어는 아닌 게 확실하고 물고기, 민물고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, 이끼가 계속 모터에 걸려서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. 오. 우와. 앞쪽에 참붕어를 몇 마리 제외하고 요 녀석들은 흰 줄, 납줄개예요. 이야. 멋있죠? 물 속에서 라이트를 켜고 보니까 완전히 바닷속의 생선 같네요. 오. 와. 물고기들 놓쳤어요. 지금 정중앙에는 송사리로 보이는 녀석도 보이고, 참갈견이로 추정되는 녀석도 지나갑니다. 물이 차가워지면서 수초가 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, 물 속에 있는 수초들은 잘 살아있네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S 센터에서 배터리 충전기가 누락된 상태로 발송돼서 이거 빨리 찍어야 됩니다. 마음이 급해요. 연못의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이끼가 만들어낸 기포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. 그 덕분에 얼음 밑에는 산소가 깔려있고, 연못 내 용존 산소량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
지금 드론으로 연못을 한 바퀴 삥 돌았는데 이상하게 아까 보였던 물고기들도 없습니다. 다 어디 갔을까요? 수온이 낮아지면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래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점점 드론이 느려지는 걸 보니 배터리가 없나 봅니다. 죽었어요. 제가 드론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다고 지난주에 약속을 해놓은지라 최대한 빨리 급하게 이렇게라도 보여드립니다. 배터리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. 굉장히 짧아서 아쉬웠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었습니다. 흰줄 납줄개와 참붕어의 때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김줄스였어요. 뿅!